빅스텝 공포가 엄습하며 집값 하락세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주 80.2보다 낮은 79.5를 기록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. 매매 수급 지수를 단순 수치로만 볼 경우 이번 주 지수는 2019년 6월 넷째 주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.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 5월 첫 주 조사 이후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